사진은 저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평생 직업인 것 같아요. 대청댐 기록사진 찍다 보니까 그 수문지에서 고향을 버려야 하는 어머니들, 이게 수문의 애환이구나. 이게 참 우리 어머니들 불쌍하다. 저렇게 우리를 키웠구나. 저렇게 사는 거구나.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.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. 뭐 물이 들어오는지 물 피난을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뛰어노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천진난만한 거. 사실 그 잊어버린 추억이잖아요.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어머니란 존재가 뭐냐?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던 시대가 뭐냐? 이런 걸 하나 느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죠.